평범하고 잔잔하던 그의 일생을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준 존재가 생겨났다. 밥이래. 아이씨, 맛있겠다. 먹어도 되네. 나 잘했죠? 뭐야? 무슨 소리야? 여기요, 여기. 나요, 나. 김수찬의 아침을 색다르게 만들어준 달팽이. 그것의 진짜 정체는 사람, 그것도 여인이었다. 누구세요? 나예요, 나. 나가 누군데요? 나. 도둠이. 달팽이? 잠깐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원래는 사람인데 그 몹쓸 저주에 걸려서 달팽이가 됐다?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 백일을 함께 하면 된다. 그 저주가 풀리기 전까진 사람의 모습을 자주 보일 순 없고? 네, 맞아요. 깨 꿈이야 수찬아 깨 꿈이야. 밥, 청소, 그리고 빨래 시키는 건 군말 없이 다 할게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지날 때까지만 여기서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달팽이한텐 추운 날씨가 독이거든요. 아이씨, 대체 무슨 일이야. 응? 고마워요. 차마 달팽이 여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김수찬. 그렇게 두 사람의 독특한 동거가 시작됐다. 달팽이 여인과 함께 산 지 며칠 후. 빨리 오세요. 외롭고 시렸던 김수찬의 삶은 달팽이 여인이 내뿜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달팽이 여인을 향한 연정을 품게 된 김수찬. 그는 자신보다 여인을 더 살뜰히 챙길 정도로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비단 그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키워나간 두 사람. 마음을 확인한 그들은 머지않아 미래를 약속하는 연인 사이가 됐다. 얼른 집에 가자. 오메? 잠시만. 봤나? 봤어요? 그러니까요.
하늘만 기다려요. 저주가 풀릴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신혼 아닌 신혼 생활을 보냈던 두 사람. 제발 좀 멈춰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게, 신작에 돈 내라고 했을 때 냈음. 이런 사단이 없었지 않았느냐. 사흘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지 구해놓겠습니다. 제발. 멈춰라. 그러면 갑절로 준비하거라. 여태까지 봐준 비안이 얼마인데 당연히 이자가 붙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유, 어찌 살라고. 아유, 안 되겠네. 아유, 어떡해. 안에 계시오. 아무도 없어. 각시, 내 각시, 우리 각시 다 다녀왔습니다요. 각시. 네? 각시. 각시야. 각시야. 여기 있었던 거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여긴 안전해. 사람으로 변해도 괜찮아. 각시야. 김수찬의 앞에서까지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달팽이 각시. 그 모습에 수찬의 근심은 쌓여만 갔다. 형은 나 이렇게 여긴 어인 일이신지. 자네 한 사람은 어딜 갔는가? 아, 지금 딱 그 친정에 좀 갔습니다. 친정? 근데 제 한 사람은 무슨 일로? 별일 아닐세. 하면 내일 다시 오지. 예. 각시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언니 100일째인데 저주가 풀리려고 그러는 건가? 아, 맞다. 오늘 현관에 왔었어. 각시 찾던데? 각시야, 혹시 무슨... 대체 김수찬과 달팽이 각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오늘 현관에 왔었어. 각시 찾던데? 각시야, 혹시 무슨...
저는 정인이 있습니다. 날 홀로 두고 가는 우리 정인을 무슨... 이러지 마십시오. 달팽이 각시가 겪은 끔찍한 일을 뒤늦게 알게 된 김수찬.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이 모든 일을 저지른 현감을 향한 분노는 결국 그의 손에 칼을 쥐게 만들었다. 추악한 짓을 해. 이 칼 좀 내려놓고 내 말 좀 들어보게. 그것이 내가 너는 더러운 집에서 나오는 말도 듣기 싫다고. 대체 왜 현감을 죽인 것이냐? 그놈 때문에. 내 각시가 씻을 수 없는 지옥을 당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그러니 힘내시오. 나리! 나리, 이것 좀 보십시오. 매간 매직은 물론 수탈의 폭행까지 그간 현감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이 모두 드러났다. 그래서 너는 현감이 아닌 악인을 처형한 것으로 참작하여 장형 20대를 선고한다. 현감을 죽이며 달팽이 각시의 복수를 대신한 김수찬. 하지만 달팽이 각시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괜히 나 같은 놈 만났어. 그런 나쁜 일이나 당하고. 나쁜 계약은 다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꼭 저주 풀고 못가게 살아.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요. 오늘날 우렁각시 설화로 알려진 달팽이 각시 설화. 모진 고난을 겪으며 드디어 함께하게 된 두 사람은 머지않아 혼례를 올리며 백년 해로의 딸 정해진다.